니부터 프로시마에서 디지털로 쭉 오다 보니까 이 피블라 프랙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면 돼. 사실은 이 TBI하고 이 프랙처 라인부터 이 디지털로 쭉 내려오면 이 TBI하고 피블라하고 요 사이에 있는 인테오스 리가멘트가 어쨌든 파샤리트 컴플리트 되든 테어가 있는 거예요. 인스타빌드에서 쭉 디지털을 내려오면서 앵클로 보니까 이분은 프랙처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저기 뭐야, 차프트 프랙처죠. 어린아이에서 생기면은 이제 틸룩스 프랙처라고 하고, 여기 이제 포스테리어 말레올라 프랙처는 없습니다. 여기가 좀 끊어졌겠죠. 포스테리어 PITFL이 좀 파샬 테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간격하고 이 간격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라테랄 앵클 거트랑 메디얼 거트랑 같죠. 이건 뭘 의미하죠? 스프린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컴프레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덕션이 되면서 이제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매직 네버 프랙처가 뭔지, 어떤 개념인지. 그러면 아, 여기에 컴플리트하게 럽처가 있을 수 있는 매직 네버 프랙처,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3D 쭉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직 내부 PER이 주로 그렇다고 그랬죠. 여기서 델토이드 리가멘트가 먼저 끊어지고 인저리 메커니즘이 여기로 가는 거죠. 그 AITFL이나 PITFL이 끊어지거나 또는 차프트 프랙처라든가 아니면 볼크만 프랙처가 생기면서 인저리가 쭉 가는 거죠. 쭉 가서 아웃포인트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힘이. 그러니까 인저리 힘이 파워가 포스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가서 여기로 나가는 그런 골절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CT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제가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수술방에 들어가가지고 확 벌려보면 알죠. 그죠? 수술방으로 싹 벌리면 델트드 리가멘트 컴플리터가 있는가 없는가 알죠? 근데 사실은 피지컬하고 기본적인 엑스레이에서 메디알 델토이드 리가멘트 럽처도 없고 신데시모시드 리가멘트도 없고 저스트 단지 여기만 이렇게 리니어하게 프랙처가 있다. 그러면 피블라 쇼트닝도 안 오고 앵클 신데시모시스에 디스럽션도 안 생기고 즉 모티스가 잘 유지된다면 이거 수술할 필요 없죠. 이거 수술한다 그러면 아마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중에서 이것만 순수하게 이것만 손상 입었을 때 이거 수술한다고 하면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중에서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전까지 다 보존 치료하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로 델토이드 리가멘트가 인저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피지컬로 눌러보지만 델토이드 리가멘트 여기 이제 여기죠. 여기 이제 왼발, 이분이 왼발이니까 왼발 여기를 눌러가지고 아프다고 해서 다 컴플리트 럽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찍어보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그냥 찍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 이게 이분의 왼발이에요. 왼발인데 지금 이게 이거 보면 이제 오른발 같잖아요. 여기가 피블라하고 TBI니까 왼발입니다. 이거는 찍을 때 AP를 찍은 게 아니라 PA로 찍혀서 그래요. PA를 찍혀서 여기가 이제 왼쪽에 이쪽에 오른쪽에 마치 오른발처럼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을 스프린트를 룹 다 떼고 무릎을 허벅지 쪽에만 이렇게 받쳐가지고 허벅지 쪽에만 받쳐가지고 이렇게 찍은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델토이드 리가멘트가 여기가 럽처가 되면 컴플리트가 럽처가 되고 이 신데시모시스 다이아스테시가스가 생기면 컴플리트가 인정이 생기면 발이 이 발의 무게로 이렇게 떨어지게 쳐집니다. 발만의 무게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고 여기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물론 너무 붓게 심하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델토이드 리가멘트 테어가 있고 컴플리트하게 테어가 있고 신데시모시도 럽처가 있구나라는 거를 임상적으로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때 요렇게 나와도 좀 갈립니다. 어떻게 치료 방법에 대해서
발목은 여기에 골절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도 없고 골절이 저기 근위부에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앵클 프랙처입니다. 이거는 왜 이 격자가 무너졌기 때문에 모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모티스를 아나토미컬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트라우마틱 OA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즉 그 메디아 클리어런스 메디아 스페이스의 클리어 그 메디아 스페이스 클리어런스 메디아 스페이스의 폭을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이 신데스모시스 와이드닝도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힐링을 시켜야 포스트 트라우마틱 OA가 생길 가능성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치료 방법이 두 개로 나눈다고 했죠. 어떤 분들은 이거 치료 안 하고 통기부스로 하자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왜냐면 이게 잘 조여가지고 좌에 잘 조여가지고 눌려서 그냥 잘 기부스하고 거친 말게 하고 그러면 되지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하고는 생각이 좀 틀린데요. 제가 옳고 그분들이 틀리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사전에 그 치료를 선택하는 의사분들의 성향이니까. 앵클 프랙처는 특히 피블라는 쇼트닝이 오면 안 됩니다. 쇼트닝이 오면 얘가 신데스모시스 인저리가 있는데 여기 인저리가 있는데 얘 쇼트닝이 오면 수술실에서 여기가 맞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여기가 벌어지게 돼 있고 오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근위부에서 골절이 있잖아요. 여기를 보존적인 치료만 해서는 근위부로 이렇게 쭉 끊어지고 쭉쭉 끊어지고 쭉 끊어진 것 같은 손상을 이 피블라가 근육으로 딸려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mm, 2~3mm라도 딸려 올라가면 나중에 포스트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트 생길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수술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하시죠. 그러면 수술을 할 때 그럼 어떤 걸 수술하냐? 여기서도 또 갈립니다. 왜냐면 프록시말에 우리가 부러진 데가 있잖아요. 여기를 반드시 수술한다는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그러면서 여기를 잡아준다. 두 개. 그러면서 내친 김에 여기까지 한다. 세 개. 이걸 다 해야 된다고 나는 반드시 이걸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그룹이 있고 두 번째. 나는 여기만 한다. 스크류가 됐던 핀이 됐던 플레이트와 스크류가 됐던 해가지고 얘만 벌어진 것만 좁혀주고 위로 안 딸려 올라가면 블로킹을 해주고 그러면 얘 굳이 수술 안 해도 이 환자는 잘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즉 여기 하나만 하면 된다. 또 다른 분들은 내가 얘는 수술을 안 해도 되지만 피블라가 딸려 올라가지 않고 신데스모시스가 벌어지지 않게 내가 얘는 하겠다. 거기다 더해서 얘가 컴플리트하게 되어 있고 이 사이로 골막이 껴 있을 수 있고 어거지로 좁히면은 얘가 정상인 것처럼 좁아지겠지만 그 사이에 만약에 골막이 껴 있다 그러면 이건 또 다시 추후에 벌어질 여지가 있는 거다 해서 나는 열고 그 사이에 낀 연부조직을 다 뺀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여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빼고요. 자, 세 개를 다 수술한다? 아니다? 얘랑 얘만 수술한다? 아니다? 난 얘만 수술하겠다. 이게 갈립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정답을 내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선택지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나중에 수술 후 사진 동영상을 보시겠지만 이분은 여기에 이제 컴플리트하게 있고 다이아스테지가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가 딸려 올라가지 않게 그리고 벌어지지 않게 정상 위치에서 고정을 해주고 핀을 봐가지고 여기는 리페어를 해주는 그런 수술을 했고 근위부 프록시마 피블라는 안 건드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건 이따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참고로 수술실에서 찍은 시암인데요. 요게
이제 그냥 찍은 시야미입니다. 사진입니다. 안 벌어지죠. 살짝 벌리면 이렇게 쫙 벌어집니다. 요것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벌어지고 여기도 벌어지죠. 예, 전형적인 신데스무스 인절입니다. 신데스무스 즉 매정내부 프랙처. 프랙처가 없으면 뭐라고 하죠? 프랙처가 없고 여기에서 얘도 끊어지고 얘도 끊어지고 했는데 프랙처는 없어. 이때 우리가 이제 그건 프랙처가 아니니까 매정내부 프랙처는 아니잖아요. 매정내부 프랙처라고 안 하고 그게 순수한 신데스무시스 이게 퓨어 신데스무시스 다이아시세시스 맞나? 하여튼 그렇게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프랙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정내부 프랙처라고 명사가 거의 명사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실에서 본 거죠. 컴플리트하게 롭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오픈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핀박지 왜 오픈하냐. 이 정도로 해서 컴플리트하게 럽처가 있는 분들은요 여기가 매우 언스테이블합니다. 근데 이 언스테이블함은 이 피블라는 앞으로도 빠졌다 앞으로도 빠졌다 뒤로도 빠졌다 그래요 이 피블라가. 그리고 프록시마라에서 프랙처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를 잘 맞추고서나 고정을 하지 않으면 회전 변형도 생기고요. 엔테리얼 포스테리얼 트랜슬레이션 말리덕션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리덕션 정 포지션 정 위치 아나토미컬하게 리덕션 하는 그 수술방에서의 테크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